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62회차 관심론 8번째 요출 3계 3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이다. 여러분들 2권 26페이지 3계를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달리 3계를 우리는 3유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3계는 어떤 세계지요? 어떤 세계가 3계지요? 욕계, 색계, 무색계. 바꿔서 얘기하면 탐욕의 세계, 성냄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오늘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합장들 하시고요. 후문왈 삼독육적 광대무변 야교 관심하면 운하면 빈공지본 있고 답할 삼계업보 유심 소생양능 유심 삼계 중 즉출 삼계 일어나 무호미타우문화 해가가 다시 이어주었어요. 삼독과 육족은 넓고 크고 무변하여서 끝이 없는데 삼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드는 가장 큰 독이기 때문에 독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 가지 독이 있어요. 그게 탐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삼독을 끊는다라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서도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자유자재로운 분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느 경전이든지 보면은 우리가 걱정, 근심, 망상, 시비, 분별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다 탐진치 삼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독과 육적은 넓고 크고 무변해서 끝이 없는 데라고 했는데 육적은 누구를 뜻해요? 여섯 도적은? 네, 안이비설시를 뜻해요. 눈, 귀, 코, 여, 몸 뜻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맛보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섯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삼독과 육적이 무궁무진한데 끝이 없는데 오직 마음만 관한다고 해서 어찌 저 한없는 고통, 번뇌를 면할 수 있겠는지요? 라고 물었어. 그러니 달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삼독과 육적이 결국은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독이 되었든 육적이 되었든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만 관리를 하면 뭐에 다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려면? 뿌리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나무가 없어져요. 바로 우리 마음의 뿌리, 우리 번뇌의 뿌리는 어디냐?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발, 달마가 답하였어요. 삼계업보는 오직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라 만일능의 마음만 깨달으면 혹여 삼계 안에 있더라도 삼계를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면 삼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은 간단해요. 뭐만 다스리면 돼? 마음만 다스리면 돼요. 이치 한다고 여러분들 집에 앉아서 에이, 마음만 다스리면 되지 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점은 다 알았어. 마음만 다스리면 돼. 단지 어떻게 다스리냐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응? 법은선사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한 걸음 나아가면 도를 잃고 한 걸음 물러서면 물건을 잃는다 치자. 그럼 또한 가만히 있으면
돌멩이처럼 무지한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무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지하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지하니까,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자, 봐봐. 한 걸음 나아가면 돌을 잃고, 한 걸음 물러서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잃는다 쳐.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무지하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지하지 않으려면? 바꿔서 얘기를 해봐. 한 걸음 나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라고 해요? 색이다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걸 뭐라라고 해요? 공이라라고 해요. 제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색과 공도 모르는 사람이야. 무지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공을 깨닫는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색을 갖는다거나 그럼 뭐예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 색에도 빠지지 말고 공에도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게 되니까. 한 걸음 나아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렀으면 색이 됐다, 공이 됐다 어떻게 돼요? 단지 거기에 집착만 안 하면 자연의 흐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한테 번뇌도 생겨? 번뇌에 빠지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일도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 번뇌에 빠지는 것이 색과 공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이 안 되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물러섬이요. 물러섬이 나아감이라. 자, 그래서 여기 이랬죠. 어떻게 하면 도와 물건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법은선사가 한 걸음 나아가는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면 되느니라 라고 했어. 나아감이 물러섬이요. 물러섬이 나아감이라. 여기서의 진퇴는 유아공을 의미하고 또한 불법에 대한 긍정이 부정이다. 어떠한 일면에 집착하지 않고 시비선학에서 떠나는 것이 초월이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라라고 해서요?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부처님은 깨달았었고 선지식이니까 부처님한테는 여러분들 희로애락이 안 왔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예요. 우리는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괴로웠다 맨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중생인 거예요. 그걸 빠지나 안 빠지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어디로 가? 다 똑같이? 고향 앞으로 가잖아. 그지요? 그러면 백날을 떠들다 가는 게 낫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가는 게 낫겠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삼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은 간단해요.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답 끝났어. 근데 이제 이걸 배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실천을 하느냐? 이론만으로 아느냐? 이론만으로 알아서 이걸 실천하려고 이론만 가지고 떠들면 중생이요. 아무 말 없이 실천을 하면 뭐예요? 부처예요. 이론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여러분들 돈 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 근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돈 번다라고 했어? 그렇죠. 장사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예. 네.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왜못 산다라고 했어? 구경만 하고 다니니까 못 산다라고 했어. 구경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돈 버는 건 구경하고, 남 일할 때 뭐예요? 아, 저렇게 해야 돈 버는가 보다. 쳐다만 보고 다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사는 법은 아는데, 돈 버는 법은 아는데, 돈을 벌지 않으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삼계의 원인이 어디 있냐? 삼계가 왜 생기느냐는 이야기예요. 삼계를 이제 없애는 거. 여러분은 마음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달마대사의 관심법이야. 다음 아홉 번째로 삼계원. 삼계가 왜 생기느냐는 이야기예요.
기삼계자는 즉 삼독이 아니라 탐이 욕계하고 진이 색계하고 치위 무색계니라 삼계에 있는 자는 바로 삼독에 빠져서 생긴다는 얘기. 삼독은 바로 탐욕은 욕계이고 성냄은 색계이고 그래서 무색계를 뜻하는데 여기에 빠지니까 삼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니까 삼계가 생기는 것이에요. 탐내고 어리석고 성내지 않으면 삼계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유차 삼독심하여 결집 제약하며 업보성취하고 윤회 육치고로 명이 삼계니라. 결국 이 삼독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업을 지으며 그 인연으로 업보를 형성하고 육도를 윤회하기에 삼계를 하느니라. 자, 내가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던 거요. 우리 본래 태어날 때 본성이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드니까 탐진치가 바로 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업이 결국 윤회를 하게 되는데 업과 윤회 사상이죠. 윤회를 하는데 천, 수라, 또 인간, 또 축생, 지옥, 악이 지옥이요. 그래서 탐내면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가잖아. 성내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 또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 축생이 돼. 이거는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사막도 조그마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탐내면 어디로 가? 수라로 가고 또 많이 화내면 어디로 가? 아, 적게 화내면 어디로 가? 적게 어리석음 아 적게 어리석으면 적게 탐내면 수라로 가고 적게 어리석으면 천에 나고 적게 성을 내면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많이 내면은 사막도로 떨어지고 조금 내면은 삼선도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전혀 없으면 육도윤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연각이 돼. 그럼 뭐가 돼? 성문이 돼. 그럼 뭐가 돼? 보살이 돼. 그럼 뭐가 돼? 위로? 삼승이 하나로 돌아가면 일불승이 되는 거예요. 일불승, 일불승. 일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불승으로 돌아가면 전부 뭐예요? 다? 공이요. 윤회도 없고. 그래서 일불승으로 돌아온 반야심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무고진멸도 무지영무의도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일불승으로 돌아가니까 전부가 다 뭐예요? 공이 돼버렸어. 이치를 알자. 어서 빨리 가서 깨우치자.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이 얘기거든.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전부 뭐예요? 천수경에선? 본래대로 돌아가겠다. 옴남, 옴남, 옴남. 돌아가려니까 어떻게 돼? 이걸 전부 다 없애야 돼. 없애려니까 옴지림, 옴지림, 옴지림이에요. 그래서 준재지는 뭐요? 이득도 손해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옴자레주레 준재 싸바 불임. 반드시 그 이치를 깨치겠다. 결국은 전부 어디로 돌아가? 아, 원래 뭐 원상복귀 안 되는 기요.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나, 저걸 공부하나, 화엄경을 하나, 법화경을 하나, 반야경을 하나. 다 그놈이 뭐예요? 그놈이요. 우삼독 조옥경중으로 수보부동하여 분기육척으로 명육신이라. 또한 삼독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업을 지음으로 받는 과보가 같지 않아 여섯 군데 장소로 나뉘어 돌아감으로 육취라느니라. 이 육도윤회가 바로 뭐예요? 육취여 육취. 그래서 삼계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탐진치에서 왔어. 탐진치의 근원은 어디에 생산지가? 결국 마음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삼계를 없애는 것도 어디라 그랬어요? 마음. 삼계를 만드는 것도? 마음. 아주 간단하지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줬어. 관심법을. 달마대사가. 이걸 꼭 세봐야 돼? 이거? 응? 열 가지 쉬는데 꼭 하나 세봐야 돼? 안 세봐도 열 하면 딱 나와야지. 그지 않아요? 그래서 열 번째, 미현육치. 그럼 육치가 어떻게 해서 나와? 미현육치. 미혹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나타나. 그럼 육도윤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리석으면 뭘로 깨뜨려? 지혜로 깨뜨리면 되지. 지혜만 터득하면 육도윤회 해야 하네요? 근데 지장보살한테 맨날 육도윤회를 면하게 해달라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러고 다녀야 안 다녀요? 한 사람 가슴이 좀 찔끔찔끔할게요. 방송 듣는 사람도. 그래도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뭐예요? 구제? 불능이요. 운운할 운하경중이 분지 위균육고 해가 다시 물었어.
어찌 업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여섯으로 구분하는지요? 이미 설명드렸어. 어찌 구분하는지요? 탐진치로 하는데 만 구적을 때 구분했어. 그래서 다발. 약요중생이 불효정인하고 미심수선하면 미면삼견이라. 달마가 답했어. 만일 어떤 중생이 바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한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니라. 자, 바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바른 원인. 내가 왜 삼계에 빠졌는지, 왜 육도윤회를 하는지, 원인은 깨닫지 못하고 미혹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삼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육도연하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부좌 들고, 이런들, 결국 삼계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서 그 이치를 뭐예요? 다 깨뜨려야 돼요. 내가 왜 배고픈지, 아, 부처님, 왜내 인생을, 내 팔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까? 부처님,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밥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빌어야 밥을 먹는겨. 밥 먹을 요령을 지, 원인을 왜못 먹는지 알아서 그걸 깨트려야 밥을 먹는겨. 그 얘기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 밥 먹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 아니면, 지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밥을 먹어야 돼? 그 얘기요. 근데 밥을 먹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돈을 내고 먹어야 돼? 무전지식이야 돼? 무전지식에도 죄안 받게 해달라고 가서 전부 비는 거예요, 다들. 순, 뭐요? 생삼경 치안하니 운하삼경고 소위 미십수선 망국회락하면 미면탐계하여 생어 천취하고 그는 세 가지의 가벼운 곳에 태어나게 되나니 자 선을 닦아서 태어나긴 하는데 사막도로 안 떨어지고 선을 닦은 역량 때문에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삼손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미혹한 마음이 있지만 어리석긴 하지만 자기를 다스리려고 선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십선업을 닦으면 천에 나고 또 십선을 다 닦지 못했어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수라에 나고 오계는 잘 지키면서 승질 났다 좋았다 풀어졌다 슬퍼했다 하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그래서 삼선도에 나는데 가벼운 곳이야 천인수라 이세 가지의 가벼운 갈래는 이와 같나니 소위 미혹한 마음으로 십선을 닦지만 허망하게 쾌락을 추구하면 탐욕의 경계를 면치 못하여 천상에 나고 지금 이 얘기여 그 다음에 미지옥에 만개증하면 미연징계하며 생어진취하고 미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지만 오계를 지키는데 바로 사랑과 미움을 일으키면 허망하게 자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유 저 사람 하는가 봐라 저 사람이 신랑이야 아, 저 사람이 아내야 저게 새끼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게요? 인간이 되는 게 인간 그래서 성냄의 경계를 면하지 못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성냈다 좋았다 성냈다 좋았다 유정중생이라 그러고 있는겨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겨 미지비의 진사구복하면 미면치기하여 생어 수라치하니 여지삼류를 명히 삼경치라니 미혹한 마음으로 현상계에 집착해서 수라는 바로 천상만 못해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더 좋은 데로 올라가려고. 미혹한 마음으로 현상계에 집착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복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복 달라고 가서 빌지. 재앙 없애게 해달라고 빌지. 그죠? 이러면 수라세계로 떨어져. 좋고 나쁨 따져가지고 열받았다, 좋았다, 인간으로 떨어져. 화나가지고서는, 응? 난리를 치면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겨.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뭘나 죽은 다음에 극락에 왕생시켜 주십시오 서방정토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있어 죽은 다음에 극락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고 극락과 지옥을 내가 죽어서 겪어 살아서 겪어 살아서 겪어 죽음은 극락과 지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겨뭘 내세 극락 간다고 뭘 티켓도 사고 이? 에이구 참 어리석음의 경계를 면하지 못해 수라로 태어나니 이와 같은 세 가지 종류를 일러서 세 가지의 가벼운 곳이나 바로 삼선도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선도에 있어요? 지금 사막도에 있어? 삼선도, 사막도 다 잊어버려요. 그럼 그게 해탈이요. 삼선도 뭐 어떻고 사막도 뭐 어때야? 그냥 눈 뜨면 행복하고 어? 자면 자서 행복하고 아 그럼 뭐예요? 해탈이요, 해탈.
운하삼중고 소위 종삼독심하여 유조하고 파여 타 삼중치 않으니라. 또한 세 가지 무거운 것은 이제 아래로 뚝 떨어져서 가. 가벼우니까 올라가고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기어이. 그러면 세 가지 무거운 것은 삼독심이 이끌려 악업만을 지어 무거운 세 곳에 떨어지는데, 약탐업중자는 타악이 취하고, 진업중자는 타지옥치하고, 취업중자는 타축생치하느니라. 탐욕으로 지은 업이 무거운 자는 악위로 떨어지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달라니까 왜 그렇게 안 해줘서, 아이고 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어땠지. 싸워야 안 싸워요? 이게 탐욕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악위다툼 하는겨. 악위다툼. 성냄으로 지은 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며, 아침에 대판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려면 썰렁해요? 안 썰렁해요? 거기다 집에 있는 사람은 또 신랑이 아침에 대판하고 욕하고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썰렁해요? 안 썰렁해요? 그럼 집이 극락이에요? 지옥이요? 지옥이요. 그럼 뭐요? 냉천. 이렇게 되는 게. 그럼 힘들어요? 편안해요? 썰렁하지요? 겨울이지? 그게 지옥이요. 그게. 그나마 어? 네 방 내 방 안 떨어지고 있어서 얼굴 쳐다보고 싸운 뭐예요? 악위 다툼하는 거예요. 그게 악위야, 악위.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꺼멍하고 마음대로 떠드시오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축생이요. 왜 그러고 있어요? 밥 먹지 그럼. 알았어.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아, 저리 가요.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알았어. 그럼 뭐예요 이게? 축생이요. 그냥 마음속으로 뭐만 하면 돼. 뭐. 그래도 축생이 뭐예요? 지옥보단? 편안하지. 철두철미한 축생이 돼서 뭐라고 하든지 눈만 껌멍껌멍한 뭐예요? 부처요, 부처. 간단이야. 니 맘대로 하소서. 부처요! 욕을 하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면, 아, 이리 와요. 밥 먹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분이 안 풀리면 또 막 욕하고, 꼬멍하고 있으면 뭐예요? 붙어요. 여시삼중과 통전삼경의 축성 육치하나니라.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무거운 것과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가벼운 것을 합하면 육도가 되느니라. 자, 간단하죠? 이제 육도 원인 알았죠? 육도 원인. 그죠? 삼계 원인도 알았어. 그럼 육도의 원인도 이것도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를 만들어서 생기는데 결국 탐진치는 어디서 생겨? 마음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빌어서 해야 돼야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 해능이 뭐라고 했어? 바로 계정의 사막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일반 우리가 사막으로 탐진치를 없앤다라고 했는데 해능은 뭐예요? 나쁜 마음 안 먹으면 개고, 혼란하지 않으면 정이고, 어리석지 않으면 뭐요? 해라. 그럼 나쁜 마음 안 먹고 어리석지 않고 혼란하지 않으면 뭐요? 해탈하는 거다. 그럼 육도인은 안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생기는 원인, 없애는 방법 다 가르쳐 줬어. 이제 없애고 안 없애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야. 속상해 죽겠어요. 나한테 또 하면 내가 뭐라 그래? 이걸 떠들겠어? 아니면 그냥 속상하면서 사세요. 이러지. 속을 상해 봐야 뭐예요? 속상하는 걸 버리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돼. 그래서 번뇌가 벌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 일부러 없애려고 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그랬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어요. 어떤 것이 불러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도적이나 높은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여 오직 그대가 지은 복락의 업이로다. 그대가 지은 대로 가. 신랑한테 아침에 출근하는데 뒷전화 대고 아이고 등신 네가 뭘 한다고 빨리 가! 그러면은 신랑이 바쁘니까 그냥 갔어. 그럼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 그게 업이요. 내가 맨날 보잘것없이 바가지만 긁고 늘 부족해서 미안해요. 오늘도 힘내고 하세요. 뒷전화 대대고 얘기했어. 그럼 저녁 때 뭐가 돌아올까? 이게 업이요. 통닭 하나를 사올 수 있지.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게 업이요.
이업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지은 공덕에 보배 창고만이 끝내 어떤 일이 있어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은 업이 끝내 무슨 일이 있어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마다 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다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까? 좋은 얘기를 할까? 근데 보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끼는 두고 인사, 아 이거 저 하는가 봐. 사람이 어째 저래. 말끝마다 총망 좀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할까? 아니면은 당장은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 꽁한 갈구리를 남겨놓을까? 그럼 나중에 뭐가 돌아올까? 이게 업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잘났어도 모자란 척. 내가 똑똑해도 부족한 척. 그냥 나를 낮추고 사는 게 선업이야. 그게 아까 불도를 이룬다라고 했어. 우리는 빌고 매달리고 염불이나 치는 독경사경 절등을 하며 원성취를 이루려 하지만 원성취는 그러한 기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실천행의 원인에 있다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아서 각자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자, 우리 불교에서 간화선이라 해가지고 화두를 제일 많이 두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자 화두를 둬. 그럼 그게 명문이면 뭐 무자 화두를 두는데 왜 무슨 뜻으로 무자 화두를 둘까요? 무슨 뜻으로? 무자 화두를 둬 하는 설명해 주는 스님들은 저는 아직 못 봤어. 물을 화두로 수행해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 그럼 물을 화두로 둬서 수행을 해 하는 건 듣는데 무자 화두를 두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걸알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참고 지식을 알려주는 스님 난못 봤어. 그럼 무자 화두를 왜 주는 걸까? 적어도 왜 주는 건지는 알아야지 무자 화두를 빠지든 만법귀 일리화체로 빠지든 마세근으로 빠지든 뜰앞에 잔나무로 빠지든 빠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영문도 모르고 무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무 하고 있으면. 그럼 무자 화두가 뭐냐? 교회벌전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해능스님이 한 얘기다라고 했어. 교회벌전이란 뭐요? 경전 내에 없는 것이야. 자, 성철스님 백일법문 가운데 언설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 화엄경의 연기법이 경전 속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 연기의 이치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 바로 이론은 책에 있지만 그 깨달음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러면 교회 별전이야. 교회 별전은 경전에 없는 가르침이야. 무슨 가르침일까요? 바로 마음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경전 내에 없는 가르침은 불림문자. 불림문자. 글자가 없다. 또한 마땅한 이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뭐요? 견성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견성, 성불이라. 자, 흔히들 견성, 성불이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착이야. 이 견성, 성불도 착이야. 견성을 하면은 바로 뭐예요? 성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불을 하면 바로 뭐예요? 견성이 돼버리는 거야. 견성도 성불도 없는 게 바로 뭐예요? 냉정히 보면? 견성, 성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글자에 집착하는 하나의 언어 문자에 지나지 않아. 견성이 뭐 어떻고 성불이 뭐 어때? 견성 있는 성불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부처인 거야. 바로 그 얘기야. 이게 선의 화두로 많이 쓰는데 선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엄종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요? 진공? 묘유를 해. 천태종에서는 뭐를 해요? 쌍차? 쌍조를 한단 말이야. 같은 얘기야. 그놈이 그놈 얘기야. 응?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쌍차를 하면 쌍조가 되고 쌍조를 하면 쌍차가 되는 겨. 저절로. 진공묘유다? 진공이 되면 묘유가 되고 묘유가 되면 당연히 진공이 되는 겨. 그놈이 그놈이요. 결국 진공묘유가 됐든 쌍차 쌍조가 됐든 견성성불이 됐든 뭐에 다? 싹 잡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려? 마음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야 돼.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 얘기야. 선이란 기묘하다. 일체를 포용하며 일체를 절멸한다. 자, 견성성불, 쌍차, 쌍조, 진공묘유를 다 포용을 해.
하지만 결국 깨달음 얻으면 이걸 다 뭐예요? 버려버려. 이게 바로 뭐예요? 일체를 포용하고 일체를 절멸한다. 그래서 포용한다라고 해서 일체를 구비하는 것도 아니고 절멸한다 해서 일체의 사물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다 버린다 그래서 견성성불이 없어져? 있어.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자, 여러분들 행복하다라고 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져? 행복함을 느끼는데 없어져요? 행복을 느끼려면 그게 없어져? 행복을 느끼려면 우선 바탕으로 밑바탕이 뭐예요? 그게 깔려야 돼.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불행이 돼버려. 그러니까 권력, 명예, 재물이 결국은 행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뭐예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더 많이 구해야지 하는 마음의 집착을 뭐예요? 버리기만 하면 그게 견성성불이야. 그게 행복이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어때? 더 이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요구하는 건 나의 집착이고 욕심이니까 그냥 이것으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견성? 성불이 되는 거야.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권력, 명예, 집착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권력, 명예, 재물이 있어. 있는 상태에서 느껴. 근데 그걸 버리게 되면 행복을 느껴요? 불행을 느껴요? 불행을 느낀단 말이야. 반대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행복이 와요? 불행이 와요? 불행이 와.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야. 고의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니야. 행복하다라고 해서 불행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있는 가운데 내가 뭘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런데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행복을 느끼려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세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밀히 따지고 보면. 근데 부분 부분 따져가지고 보니까 다 뭐예요? 있는 거야. 진공묘유야. 이 이치가 포용한다 해서 일체를 구비하는 것도 아니고 절멸한다 해서 일체를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일체 사물과 선의 관계, 일체 십이분별 집착이 끊어진 상태의 마음의 관계는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바로 그곳에 존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붙이려고 하면 떨어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면 뭐예요? 붙어. 근데 본래는 뭐였어? 공이었어. 그래서 이 공을 갖다 뭐라 그래? 무라 그래. 무. 무. 세상은 존재하지만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란 유무 범성 미우를 내던지고 무의 삼매로 돌아가 마음으로 하여금 무화를 이루게 하는 것. 무화. 우주의 모든 만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대립을 떠나는 것이 실상의 경지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과정이고 연기이니 별도로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무다. 자, 우리가 공수대 공수거예요. 북쪽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했지만 알고 보니까 생이 있고 사가 있어. 그럼 생하는 순간 색이 되고 색이 되는 순간 고통을 받아. 그래서 좀 더 나은 걸 바라기 위해서 동방약사를 만들고 오르고 내리고 남방 지장을 만들고 차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서방 정토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초월해서 있고 없음 자체에 정토를 느껴라 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 아미타 사상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한 바퀴 돌아가면 뭐예요? 다시 다 공으로 돌아가.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무라 그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연기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존재 자체가 무다는 이야기야. 합장들 하시고. 혼재 영상 함여인간 단원 풍권 수격 장단이요 최호 만추상 오야 일성신한 각 천안이로구나 무미타부. 원숭이는 고개 위에서 울고 학은 숲속에서 우는데 조각구름은 바람에 거치고 물은 길게 여울져 흐르도다. 가장고운 늦가을에 서리 내린 한밤에 신선하게 들리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날이 추워짐을 알게 해주도다.
기러기가 울어서 추워져요? 추워지니까 기러기가 울어요? 여러분들 겨울이 왜 추워? 매미가 없어서 춥잖아. 어떻게 말을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본연의 자체는 뭐예요? 전부 다 끊어져 있는 거야. 끊어져 있으면서도 뭐예요? 다 연기되어 흐러. 자연의 이치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여건 너무 기쁨에 빠지지도 말고 슬픔에 빠지지도 말고 기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금 슬픔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야. 기쁨이 슬픔이고 슬픔이 기쁨이라는 자체를 알아서 늘 만족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6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